이곳은 유나의 집이에요. 유나 씨. 네. 그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. 네. 혹시 그때 활동할 당시의 모습 같은 건 혹시 저희가 볼 수 없나요? 아, 그거요? 만원 극장 소녀의 꿈. 방송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. 2005년 일본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윤하. 역대 출연자 137팀 중 6위의 점수를 얻었다. 뭐 물론 긴장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났지만 뭐 타지라기보다는 일단 이 사람들을 노래로서 많이 설득을 시켜보고 싶다. 정말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. 그런 이제 취지에서 무대에 또 섰죠. 그 유나 오디션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거 맞죠? 아, 검색하면 나와요? 그럼요. 아, 그래요? 굉장히 촌스러울 텐데. 물론 지금도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. 세련되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음정 틀리지 말아야지. 여기서 이제 잘 못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. 좋은 유학이었던 것 같아요.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음악의 힘을 느꼈고 정말 저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대요. 14살 소녀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.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.